본사 앞에 모여 있는 HR 그룹 수도권 및 충청권 관리자분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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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일까요? 이것은 단프라 박스? 회장님, 네? 오늘 뭐 때문에 여기 있는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냥 끌려오신 건가요? 네, 정산보다 말고 끌려왔어요. 아, 이제 또 가야죠? 네. 오늘 여기서 뭐 하는 건가요? 단프라 박스 이슈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직원분들 위해서 이제 단프라 제작한 거 소분하고 있어요. 무료로 나눠주시는 건가요? 아, 그럼요. 팀원분들을 위해서. 근데 벨라님 오늘 뭔가 되게 뭔가 오늘 청초하신데요? 왜지? 어제 생일이어서. 아, 무슨 상관이죠? 생각은 없는데. 영남권과 호남권 관리자분들은 김해에서 단프라 박스를 불출하였습니다. 다들 잘생기셨죠? 벨라님이 이슈가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이슈가 있는 걸까요? 왜 이걸 나눠주고 있는 걸까요? 저희 영상에서 기사님들이 사용하는 이렇게 생긴 박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박스의 이름은 도트박스입니다. 기사님들이 편하실 수 있도록 쿠팡에서 대여를 해주고 있는 쿠팡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HR그룹의 기사님들이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고객님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트박스들입니다. 이 쿠팡의 자산을 고객님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누군가가 내 물건이 아니니까, 내 자산이 아니니까 대충 사용하다 버리고 오는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HR그룹에서는 자체적으로 전체 공지를 통해서 도트박스를 회수해오면서 캠프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HR그룹이 아닌 몇몇의 분들은 본인들 것이라며 반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개인 이기주의의 몇몇 분들 때문에 기사님들이 배송할 때 편하게 써야 할 도트박스가 화분 받침대, 손수레 등으로 외부 유출되어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 도트박스는 쿠팡의 자산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하는 것이 맞고, HR그룹 소속의 팀원들은 배송 프로세스 외에도 이러한 일들을 당연하다시피 캠프에 협조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여 HR그룹에서는 도트박스 자체를 외부로 가져나가는 것조차 사전에 막기 위해 사용하기 쉬운 단프라 박스를 제작하여 전국 캠프에 지급하였습니다. HR그룹은 앞으로도 더 좋은 문화와 인식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전국의 쿠팡 친구, 퀵플렉스, 일반 플렉스 및 타택배 등 모든 배송 인력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HR그룹이 되겠습니다.